명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은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파트 8 수동태에 대해서 구문독해 개념 정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인증을 보내고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수업 때 이 파트 8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었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좀 올바른 절차이고 프로세스인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경우인 수동태인 경우에는 TH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장의 의미에 맞게 수동태를 쓰고 능동태를 쓰고 여기 기본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였고 능동태는 원형 그대로 썼었죠. 해석은 하다, 되다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수동태 하나만 딱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완료 시제와 수동태였어요. 완료 시제 당연히 have PP, BPP 수동태 합쳐져서 어떻게 have been PP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었고, 다음에 뭐 이런 예문 넘어갈게요. 복합적인 일치 두 번째로는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지는 것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합쳐진다?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뭐 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예문이 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봤었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페이지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쌤이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여기 부분에서는 넘어가고 실제로 본래 나와야 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올바로 되는지 어떻게 해서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348번이에요. At first, 처음에 I was blinded 해서 blinded는 눈을 가리다죠. 근데 지금 여기서 blinded니까 수동태로 쓰였죠. BPP. 그래서 나는 눈이 가려졌다. 쉽게 말해서 안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는 눈이 가려졌다. By the flame. 불꽃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나는 saw, 보았다. Something. 무엇인가를 creeping toward me. 그래서 원래 creep, creep은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는 거에 현재 분사형이 쓰여서 creeping, 기어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수동태가 여기 was blind에 써있는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49번은 it is located. 그것은, 자, locate가 뜻이 뭐냐면 위치 시키답니다. 거기서 location, 위치, located, PP 형태죠. 위치가 되었다. 다시, 그것은 위치가 되었다. About 800마일. 해서 800마일은, 마일은 거리를 말하는 거죠. 대략 800마일에 to the northeast에서 북동이죠. northeast니까 북동쪽으로 of the Solomon Island, Solomon 제도에 되어 있죠. 맞죠? 여기서 위치되어 있다라는 수동태가 쓰였고,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다음, precious water, 소중한 물은 is used 돼 있는데, 자, 요거 좀 잘 봅시다. use가 원래 동사로 사용하던데 그것이 수동태로 쓰여서 be used 해서 소중한 물은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투부 동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생산하기 위해서 export crop 돼 있는데, export는 수출, crop은 작물, 합치면 수출 작물을 for European market, 유럽 시장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입니다. export. 우리는 하나 알아둡시다. 문장에 주어 동사는 무조건 한 개씩이라고 했어요. 뭐가 없으면, 접속사가 없으면. 근데 참 접속사가 안 보이는데 앞에 used라고 수동태 동사가 쓰였는데 뒤에 export라는 동사가 또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의심에서 시작해서 뭐로 가야 됩니까? export가 동사가 아니다. 그럼 뭘까? 다른 형태의 품사겠지. 그럼 어떤 뜻으로 바뀔까? 원래 수출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의미, 수출? 수출하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351번에 many forms,
많은 형태들은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많은 형태는 are only really enjoyed. 자, 여기서 볼게요. 수동태와 우리 수동태에서 비동사와 P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딱 봤을 때 알아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349번에 is located와 같이, 그리고 예를 들면 was blinded와 같이 비동사와 PP가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수동태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라고 했죠? 내가 현재 완료도 완료 시제도 have와 PP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이에 뭐가 껴들어가게 되고 해석을 방해한다고 했었고,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와 PP 사이에 뭔가 많이 자꾸 들어가서 해석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many forms of communication are only really enjoyed 해서 여기서 are enjoyed 라는 것이 enjoy가 즐기다 라는 뜻인데 are enjoyed 라고 해서 BPP가 쓰인 수동태죠. 근데 여기에 only도 들어가고 really도 들어가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많이 한다? 많은 형태는 의사소통에 오직 실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오직 실제로 are enjoyed, 즐겨진다.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번,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에 하나씩, 알겠죠? 하나씩 한 번에, 맞죠? 이런 식으로 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352번 보면 this kind of electricity, 이러한 종류는 전기, 맞죠? is produced, 뻔하죠? produce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죠? 생산이 되었다 by friction, 마찰에 의해서. 그리고 the pen, 그 pen은 becomes, 되었다, 전기적으로 charged, 충전. charge는 충전하다예요. charged, 충전되도록. charger가 충전기, 이렇게 되죠, 맞죠? 충전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they need to be clean. 자, 요거 보면 아시겠지만 need to와 수동태가 같이 쓰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장 하나가,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서 동사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여요. 하지만 한 개지만 보면은 they 다음에 need to는 체크해 놓으시고 조동사 파트인 6에서 배웠습니다. need to는 must, have to, need to, should 전부 다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와야 될 자리에 하필 더 to가 있어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be cleaned 라고 해서 BPP가 왔죠. 그럼 얘는 원래는 치워지단데 need to 때문에 그것들은, 자 여기서 unless는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 한, 누가 뭐뭐 하지 않는 한에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워질 필요가 없는 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치워도 되는 한, we will leave, 우리는 냅둘 것이다. 그 컵을 untouched, 손 닿지 않은 채로 가만히 냅둘 거다, 이 말이죠. 치울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여기서 need to랑 be cleaned라고 하는 수동태랑 같이 연결되었고, 조동사와 수동태의 연결은 뭐 늘 있는 일이고 늘 해석을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되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need to랑 to be 뒤에 be cleaned가 명확하게 꼼꼼하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장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동사와 비동사, 조동사와 BPP 수동태가 합쳐졌을 때 해석이 대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대충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354번 문장 볼게요. We are often taught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e taught라고 해서 원래 teach가 원형이죠. 거기서 수동태로 쓰였지만 그 be와 PP 사이에 often이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쓱 들어가서 거리가 멀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BPP라는 수동태라는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게 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르침을 받았다죠. To put, 뭐 하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뭐를 더욱 많은 가치를. 자, 잘 생각하세요. put이라고 하는 것은 놓다인데 항상 학생들은 많이 생각하는 게 놓다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어떤 해당 장소에 놓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놓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와, 나는
이 프로젝트에게 상당히 많은 중요성을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실제로 중요성이라는 물건을 이 프로젝트라는 사람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죠, 맞죠? 그 개체에 뭔가를 부여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놓는다 했는데 뒤에 가치가 나온단 말이죠. 가치는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고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놓는다는 건 내가 여기다가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직역을 하더라도 직독직계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종종 가르침을 받습니다. 놓는 것을 더욱더 많은 value, 가치를 in actions, 어떤 행동에다가 than words, 말보다는 말하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And 그리고 for good reason, 좋은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볼게요. 355번 Plants are known, 식물은 알려져 있다죠. 자, BPP니까 알다가 아니라 알려져 있다. 반응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압박에 예를 들어 바람, 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손길에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Our customer service section 해서 우리의 고객 서비스 섹션은 is currently 돼 있는데 currently는 현재란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이다가 아니라 is 뒤에 뭐 있는지를 보니까 being이 나와요. 그럼 내가 뭐 하라고 했죠? being이 나온다. 뒤에 뭐 있는지 보라고 했죠? renovated. 아, be being pp 많이 배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 being 다음에 자, 비동사 플러스 뒤에 pp 수동태 합쳐져서 진행형 수동태. renovate는 혁신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수동태에다가 진행형까지 다 되었으니까 혁신되어 오는 중이다. 아니, 혁신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다시 우리의 고객 서비스 섹션 분야는 현재 개선되고 혁신되는 중이다. In order to serve.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제공하기 위해서 you, 너에게 better, 더 잘, 맞죠? 당연히 뭘 제공하겠어요? 서비스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다음. 357번 These essays, 이 수필은 또는 essay는 were then evaluated. 자, then 때문에 좀 빡치죠? 왜냐면 evaluated와 were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때란 뜻이죠? 이러한 essay들은 그때 were evaluated, 평가되었다. According to the criteria, 어떤 자 according to는 체크 좀 해놓으시고 뒤에 뭐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뒤에 criteria가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of purity, 순수성, truthfulness, 진실성, 그리고 elegance, 우아함, 그리고 propriety 해서 적절성 이렇게 해서 그런 적절성, 자 순수성, 진실성, 우아함, 그리고 적절성의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는 has been collected. 자, 이거 배웠던 건데 복습 한번 해봅시다. collect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 모으다, 수집하다. 그거를 been collected, been이 나왔으니까는 항상 뭐 보라 했다가 been 뒤에는 pp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 뭐 뭐가 오는지 보라고 했고 뒤에 보니까는 pp가 왔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has been 현재 완료에 been pp 수동태 합쳐져서 현재 완료 수동태 되어 왔다. 끝. 맞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개인정보는 수집되어 왔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and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distributed 돼 있는데 원래 원형 distribute는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형 같으면은 나누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end로 해서 distributed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될까요? 앞에 있는 collected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문장은 두 가지를 썼어야 돼. 첫 번째,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and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distributed 이렇게 썼어야 되지만 귀찮잖아. 두 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에 다 생각했고 병렬 구조로 넣어줬죠. 그럼 병렬 구조 내가 해석 어떻게 한다 했었죠?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모구랑 collected랑 똑같이지 해야죠. 똑같이. 그래서 개인정보는 수집되어 왔다. 그리고 분배되어 왔다. Without control. 통제
없이 causing 유발하면서 harm 피해를 to the right 권리에다가 사생활에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right는 오른쪽 아닙니다. 항상 right는 오른쪽이라기보다는 권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알아놓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Overcrowding. Crowd가 분비단데 over는 너무 분비는 거죠. 그래서 overcrowding 하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분비는 것은 has been mainly caused 돼 있죠. 조금 봅시다. 일단 배운 거 복습 하나. 첫 번째 overcrowd 다음에 ing가 붙었어요. 자, 문장 맨 앞에 ing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동명사일 가능성이 높죠. 뒤에 동사가 있는지 봤습니다.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overcrowding은 뭐다? 동명사다. 그래서 분비는 너무 분비는 것은 이렇게 했죠. Has been mainly cause에서 이 has been 사이에 mainly라는 부사가 껴들어갔단 말이야. mainly는 뜻만 알고 있으면 뭐 빨리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설령 여러분들의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mainly가 뜻은 주로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책 잡힐 필요 있다 없다? 시간 끌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얘는 핵심 요소가 아니다. 핵심은 caused다. caused 맞죠? 그래서 과도하게 너무 사람이 넘치는 것은 has been caused. cause는 유발하다인데 been 다음에 pp 나온 거니까 유발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죠. 그래서 유발되어 왔다 by 주로 by the drift 어떤 유입되는 것에 의해서 large numbers of people 막 큰 숫자의 사람들이 from the rural area 시골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360번 When children, 아이들이 are allowed, 허용된다면 to develop, 발전시키는 것을 그들의 언어를 여기서 언어를까지 하고 끝나는 사람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나오는데? play잖아. 그럼 시 제목 뭐야? play 동사야? 근데 동사는 이미 나왔잖아. 맞죠? 수동태로 나왔죠? 그래서 동사는 두 개가 되면 안 돼. 왜? 접속사 없잖아 지금. 맞지? 뭐지? 플레이는 놀이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런 식으로 품사를 자유자재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아이들은 허용될 때 발전시키는 것을 그들의 언어 놀이를 맞죠? 그럴 때 range of benefits 어느 정도 범위의 benefits 이득의 맞지? 범위는 result 결과가 초래된다 또는 나타난다 from it 그것으로부터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Dinosaurs 공룡은 are studied. 자, study는 공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연구하는 게 더 맞겠죠. 맞죠? 연구하다인데 여기서 수동태니까 공룡은 연구가 되었다. In classroom 교실에서 each year 매년 for the science 과학을 위해서 behind the topic 그 주제 뒤에 있는 이렇게 되죠. 맞죠? 수동태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She was also actively engaged. 자, 이 문장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왜 짜증나냐 하면 이 was와 engaged 사이에 껴있는 게 너무 많아서 was engaged라는 수동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짜증납니다. 해석할 때 볼게요. engaged는 engage의 원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engage 원형은 참여시키다, 관여시키다, 신경쓰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녀는 또한 actively 적극적으로 was engaged 참여 또는 관여 되었다 in politics 어디에? 정치에 그리고 자 봐봐요 그리고 worked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쌤 아니 그러면은 수동태 아까 병렬구조 얘기했으니까 worked는 engaged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녀는 관여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되었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work는 수동태로 쓰이지가 이상하거든 맞지? 일되는 게 뭐야? 일을 하는 거겠지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work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서 병렬구조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릅니다 다시 그냥 she was engaged 그리고 she worked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work 일했다 for women's voting rights 여성들의 투표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성운동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렇게 362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수동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볼게요. 363번. It cannot be moved. 그것은 옮겨질 수가 없다. Out of forest. 숲 밖으로. 자, out of는 뭐뭐 밖으로예요. 알겠죠? 그것은 옮겨질 수가 없다. 숲 밖으로. By floating. 흘러 또는 떠내려 보내는 것에 의해. 자, 이거 ing가 전치사 뒤에 나왔어요. ing가 전치사 뒤에 나왔다. 동명사죠. 빼박. 전 또 흘러내려 보내는 것에 의해서 강을 따라. 자, unless 또 체크해 놓읍시다. 아까 unless는 했던 겁니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 한에는 이런 뜻이죠. 그 나무가 has been dried. 자, been 나왔고 뒤에 dried pp가 나왔으니까 얘는 완료랑 수동태랑 합쳐진 거 되어 왔다죠. 그래서 나무가 말려져 온지 않는다면 이러죠. 맞아. 자, 이 문장 길어서 first 처음인데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것은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숲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에 의해서 그 강을 따라서 그 나무가 말라져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마르가 나무가 안 말려져 있으면 떠내려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한 번, 그리고 뒤에 복합적인 수동태로 두 번 쓰였고 unless까지 같이 쓰이니까는 멘탈을 흔들어 버리죠. 맞죠? 요 문장은 363번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64번. She is still remembered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요 정도는 still이 사이에 껴들어갔는데 요 정도는 가뿐하죠. 그녀는 기억이 되었다. 여전히 as a wonderful woman. 훌륭한 여성으로서 of enthusiasm, strength and kindness에서 enthusiasm 하면은 열정이고 strength 힘 그리고 kindness에서 친절함 이렇게 해서 맞죠? 그래서 열정, 강함, 그리고 친절함의 이렇게 되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365번에 point, 점수죠. point 하면 점수죠. 점수는 can be scored 해서 score이 득점하다라는 동사니까 수동태 쓰인 거죠. 득점이 될 수 있다. 오직 in a limited number 하면은 제한된 숫자에서 of right ways, 올바른 방식 중에 and 그리고 the game, 그 게임은 is governed 돼 있는데 수동태 한 번 더 나왔어요. governed 뜻이 뭐냐면 우리 government가 정부죠. 왜 정부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ontrol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예요. 그러면 그 게임은 is governed 하면 통치 또는 통제 된다라는 거죠. By a set of rules 해서 한 규모 또는 한 세트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맞죠? 수동태 쓰인 거 알아놓으시고 다음 The killing of whales. killing, 죽이는 것은 고래의 맞죠? 그것은 however, 하지만 must be stopped 돼 있죠? 반드시 멈춰져야만 한다. Both for humanitarian 자, 둘 다는 무슨 둘 다?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들에 의해서 이래 되죠,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367번에 You will be amazed. 너는 놀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놀랍게 될 것이다. How much better you feel. 자, 이거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간접 문문이에요. 볼게요.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Amaze는 놀라게 하다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놀라게 될 것이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더 잘 네가 느낄지에 대해서 맞죠? About yourself. 네 스스로에 대해. After just a few minutes. 단지 몇 분 후에. 맞죠? 다음 볼게요. For the past 2 weeks, 지난 2주 동안 band practice, 자 밴드 연습이죠. 밴드 연습은 has been cancelled. 자, been 나왔죠. 뒤에 뭐 있는지 봤는데 pp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수동태랑 현재 완료랑 합친 거. 그러면 되어 왔다. 다시 밴드 연습은 cancel, 취소되어 왔다. 왜냐하면 other groups, 다른 그룹들이 needs to use,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the room 그 공간을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369번 문장 볼게요. The most productive areas 하면 가장 생산적인 이라 뜻입니다. productive는 가장 생산적인 지역은 현대 중국의 그것은 were politically joined 돼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were joined BPP 수동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are joined, were joined 연결되어 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221 BCE 라고 돼 있죠. 뭐 이건 과거의 연도로 얘기하는 얘기죠. 맞죠? 다음 370번 This nation, 이 나라는 it was divided. Divide는 나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누어져 있다 into 500 states에서 500개의 주로 AD 1500년에 그리고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봤어요. 이 got은 동사인데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라는 것을 and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 얘는 주어가 뭘까?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 이 나라는 got down, 내려갔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맞죠? 내려간 걸까? 내려가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내려가졌죠. 그래서 수동태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got이 쓰여져야 되는데 비동사 없이 지금 여기 got만 왔고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this nation was divided. 그리고 this nation got down. 끝. 알겠죠? 이렇게 병렬된 겁니다. 병렬 구조가. 그래서 이 나라는 get down, 내려갔었다. to a minimum 해서 최소한으로 25개의 주의 1980년대라고 되어 있죠. 처음엔 500개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돼서 아까 뭐 얘기했죠? 25개의 주까지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서는 divided 수동태 나온 거 체크해 놓으시고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은 will be recalled. 뭐 된다? recall은 우리가 회상하다, 떠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수동태로 쓰여서 will be recalled 하면은 우리가 회상이 된다. for its highlights, 그것의 highlight, 뭐 특별히 강조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the less exciting part 하면은 덜 흥미있는 부분 뭐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이런 좀 흥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will fade away 하면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죠. with time 시간과 함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서 recalled 수동태 쓰인 거 알아놓으십시오. 다음 the native people 원주민이죠. of Nauru 돼 있는데 뭐 Nauru 족인가 봐요. Nauru 족의 그 사람들은 consist of 체크해 놓으세요. consist of는 동사입니다. 구성하다 뭐로 12개의 부족으로 그리고 are believed 자 이거 수동태인데 병렬구조죠. 얘랑 연결되는 것은 consist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구성하고 있고요 이 원주민들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긴다는 거죠. 믿어진다 to be a mixture 뭐인 것으로 mixture 혼합인 것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혼혈이죠. 사람으로 따지는 거니까 혼혈이라고 of micronation, polynesian, 이러고 melanesian 해서 이러한 종들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종은 굳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4번 Since our hotel was opened 해서 우리의 호텔이 자 since는 뭐뭐 하였기 때문에도 되고 뭐뭐 한 후에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좀 보면서 해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볼게. 우리의 호텔은 열려진 이후로가 맞겠죠. 맞죠? 열렸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의 호텔이 열려진 후로 1976년에 여기서 수동태 한번 쓰였죠. 다음 빈 또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뭘 봐라? 뭐 있는지 봐라. 근데 PP가 왔네. 수동태 의미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have been committed 돼 있죠. 여기서 committed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commit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commit은 실행하다, 가하다, 수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뭐라면 우리는 we have been committed to protecting our planet 돼 있는데 설명해 봅시다. 이게 수동태로 쓰였단 말이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로 하는 것을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해야 하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게 되다는 우리가 수동태가 아니라고 했잖아. 요거는 뭐냐면 이 committed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 의미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잘못된 수고를 외우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be committed to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commit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당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의미가 생각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 committed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 의미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왔다 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되어 왔다. 의무로 시키다가 되었으니까 의무가 된 거죠. 맞죠? 다시 우리는 의무적으로 되어 왔다. to protecting 뭐 하는 것에? 보호하는 것에. 자, 여기서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 protecting은 동명사죠. 374번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 우리의 호텔은 열려진 이후로 1976년에 우리는 뭐 한다? 아, 의무가 되어 왔다. 의무여 왔다. 보호하는 것에 우리의 행성을 by reducing 동명사죠. 줄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을 그리고 웨이스트 낭비를 내대죠. 맞죠?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참 짜증나는 거죠. committed to, be committed to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는 항상 많이 보는데, 거기다가 완료시제 수동태까지 같이 짬뽕 되니까는 정말 미치겠어요. 어려워서. 다음. English is being used. 자, 뭐 너무 뻔하죠? be, being, pp. be,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합친 거. 그래서 영어는 사용되는 중이다. More and more, 더욱더 많이, in most Southeast Asia country, 더욱더 Southeast, 남동이죠. 남동쪽 아시아 나라들에서. Although, 비록, 그것이 is not the first language. 그것이 1차적인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1 언어. 다시 말해서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1의 언어는 아니지만, of most of the population, 대부분의 인구들의, 이렇게 된 거죠. 맞죠? 뭐, although 부분이 있었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우리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세트를 가지는 것들,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다음에 그냥 though,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계속 보겠습니다. 376번 문장 볼게요. Now it is being made 해서 make라는 동사를 be, being, pp. 자, be, being, pp라고 해서 수동태와 진행형이 같이 쓰이는 것을 사용했죠. 그래서 바로 해석해 줍니다. 되는 중이다. 이것은, 자, 지금 이제 이것은 만들어지는 중이다. Available. 이용 가능하도록. To millions of our overmate인데, millions of는 진짜 많이 쓰이는 건데, millions가, million이 원래 100만이잖아. 1 million, 2 million, 3 million, 100, 200, 300만. 맞죠? 근데 거기에 s를 붙였다는 것은 수, 여러 100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100만들. 무슨 말이겠어요? 수백만이죠. 맞죠? 다시. 수백만의 overweight, 과체중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이래 되죠. 맞죠? 자, 근데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후가 나온다라는 것은 꾸며주는 접속사라고 했고, 그럴 때는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죠? 그 앞에 있는 이 남자와 여성이 누구냐면 are losing. 자, lose는 살, 몸무게, 킬로그램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무조건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놓치는 거, 엄밀하게 따지면 살을 빼는 거죠. 맞죠? 다시. 이 남자와 여자들이 누구냐면 are losing, 빼고 있는. as much as 10 pounds에서 as much as 해석할 때 내가 얘기했죠? 앞에 as, 뒤에 as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라 했어요. 그냥 as much, 많이, as 10 pounds. 여기서 뒤에 as는 해석을 좀 가져요. 만큼이라고. 다시, 살을 빼고 있는. as much, 많이, as 10 pounds. 10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에 영국 단위는 파운드를 쓰죠. 10파운드만큼 a month, 한 달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해석할 때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Their native language, 그들의
원래 원주민 언어가 아니라 네이티브는 우리 원래의란 뜻을 가지니까 원래 언어, 모국어입니다. 그들의 모국어는 is 나우루언에서 나우루족의 언어래요. 하지만 영어는 is widely spoken. 자, 이 정도는 이제 되죠? speak, 말하다니까 spoken, 말되는 거니까 뭡니까? 말해진다 라는 것이죠. 영어는 널리 말이 해진다, 말해진다. 다시 말해서 말로 되어진다,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As it is used. 그것이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As, 맞죠? For government, 정부와 사업 purposes,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377번에 해석되는 거 알아놓으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Facilities에서 시설들은 in the rural areas, 시골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transport, 운송수단, health, 건강, 그리고 education services, 교육 서비스, 그리고와 같이 이런 모든 시설들은 should be improved, 개선되어야 한다. To foster, 투부정사도, 투부정사죠.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more positive attitude,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to rural life, 시골의 삶에,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So, 379번. 그래서 버지니아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 who 나왔죠? 당연히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러면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죠. 그 스미스가 누구냐면 swam, 동사죠. 수영을 했었던 for Bradford Community College라는 대학을 위해서. 자, who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who가 꾸며주는 문장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꾸며줬냐면 수영을 했던 사람이래. 그럼 이제 이 who는 어디서 끝난다고 했냐면 그 안에 동사 swam 나왔고 그 다음 동사 나오면 끝난다고 했어요. 다음 동사는 여기 나왔네요. 맞죠? 다시 말하면 버지니아 스미스는 그게 누구냐면 수영을 했던 이 대학을 위해서. 그 버지니아 스미스라는 사람은 has been named. 자, name은 임명하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코치님, 주장님, 감독님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been 다음에 BP 나왔으니까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임명이 되어 왔다 이런 거죠. 뭐로? The school's new swimming coach에서 학교의 새로운 수영 코치로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요 문장은 형용사절 접속사와 뒤에 아 끝나는 부분에 수동태와 여러 가지 복합 형태들이 좀 계속 같이 나오니까 배우는 게 계속 집대성이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파트 8은 수동태만 날면 땡이다가 아니라 파트 1, 2, 3, 4, 5, 6, 7까지 해서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파트 8까지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볼게요. According to an Australian study에서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a person's confidence에서 한 사람의 자신감은 in the kitchen, 어디에서? 주방에서. 그것은 is linked. 자, 수동태네요. 연결이 되어 있다. To the kind of food. 종류에다가 음식에. 자, 근데 여기서 꾸며주는 것은 대신 나왔겠죠, 맞죠? 이 음식을 꾸며주는 앞에 명사가 있으니 형용사절 접속사겠네요. 그러면 자, 그 음식이 뭐냐면 그 또는 그녀가 tends to enjoy. 즐기는 경향이 있는. 자, tend to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뭐 하는지는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 같이 해줘야지. 즐기는 경향이 있는, 먹는 것을. 동명사죠? ing 앞에 동사 왔으니까. 맞죠? 그래서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 380문장은 됐는데 문장만 길 뿐. 결국 핵심 내용은 어려운 게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Plane must be owned 해서 own은 own 자체가 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그 play, 연극 또는 놀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아마 문단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놀이가 맞죠? 아이들이 나와서 이 놀이는 must be owned, 소유되어야만 한다. By the children, 아이에 의해서. 왜냐하면 if it becomes another educational tool 해서 진짜 이제 몇 번 얘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because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if나 뭐 when이나 이런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아직 주어 because 문장의 주어 동사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it becomes 그 놀이가 becomes 된다면 another educational tool 다른 교육적인 도구가 for adults 성인들이 to use 사용하기에 to produce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맞죠? 자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놀이가 자 아직 because 주어 동사 나오지 않았어요. 까먹지 않아야 됩니다. 뒤에 여기 나오죠. 그렇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놀이가 lose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뭐를 그 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수 또는 핵심 요소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cause 다음에 if, because 다음에 when, because 다음에 where 이런 등등 because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자질구레한 내용이 나온다면 because라는 것을 까먹지 않고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자칫하다 놓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것은 놓친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갑자기 맥락이 안 맞죠. 아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에 의해서 반드시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잃는다. 그 놀이는 잃어버린다. 그것의 중요성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냥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고 because를 놓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82번에 케이블 프로바이더스에서 케이블 제공자들 케이블 TV 말하는 거예요. 케이블 제공자들 그리고 advertisers에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will eventually be forced 해서 결국에는 will be forced 강요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to provide 제공하도록 incentives 보상을 in order to encourage 격려하기 위해서 consumer 소비자들에게 to watch 보도록 their messages 그들의 메시지들을 이르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문장 전보다 길어졌지만 전혀 위축될 것 없어요. 길어진 것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initial doubt에서 최초의 의심은 자 근데 볼게요. 최초의 의심이라고 해서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왔죠. 근데 다시 I라고 주어가 나온다. 주어 나오고 주어 나오고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접속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보면 접속사 없잖아. 무슨 말일까? 생략된 거죠. 어디에? I 앞에. 그래서 the initial doubt 다음에 that 아니면 which 생략된 거죠. 형용사절 접속사가. 그래서 최초의 의심은 그 의심이 뭐냐면 I had 내가 had 가지고 있었던 맞죠? 근데 볼게요. had, had 돼 있는데 쌤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지만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the initial doubt, 최초의 의심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절, 위치절 뭐든 간에 숨겨진, 생략된 이 접속사는 어디까지? I had 끝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라고 했고 다음 동사는 뭔데? 헤드니까.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의심은 내가 가졌었던 그 의심은 had about my decision to study away 돼 있죠. 맞죠? 근데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had, had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과거 완료에 뒤에 had는 pp니까 가져왔었던인 거죠. 맞죠? 가져왔었던 다시 최초의 의심은 내가 가져왔었던 About my decision, 나의 결정에 대해서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Away from home, 집으로부터 떨어져서 까지 보고 아 동사 나오네 Was replaced가 동사네 하고 대절 끝났네 생략된 자리 끝났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head, head 형태만 보고 어? head의 pp 형태가 뭡니까? have의 pp 형태가 head죠. 거기다가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죠? had pp잖아. 그러면은 have라는 동사를 과거 완료 시제로 쓰면 had had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지금 꾸며주는 절이 I부터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 안에 동사는 나와야 되고 그것이 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뭐 해야 돼? 추론해야지.
왜이 형태일까? 어떤 의미일까? 맞죠? 그다음에그다음동사여기나왔죠? 그최초의의심은내가가졌던그의심은 was replaced. 대체되었다. With hope and excitement. 희망과흥미와함께되죠이런식으로되는거알아두시면좋을것같습니다다음383번사실어려웠던거예요알겠죠384번 The path 길들은 are crack 해서 crack 은갈르다예요갈라지게하는거죠근데여기서는갈라졌다그리고 littered with rocks and debris 해서 litter 체크해놓읍시다 litter 은막흩뿌려지고더럽혀지고지저분해지고부서지고라는말은말해요근데이것도병렬구조라서수동태입니다그래서이길들은갈라졌고요부서지고더러워졌어요 with rocks and debris 돌과잔해들과함께자근데잔해라는명사가나오고대신나왔으니까얘는무슨접속사일까요명사절접속사겠죠맞죠그돌과잔해들이뭐냐면 make 뭐하는만드는 it impossible 그것을불가능하게뭐하는것이 to roll 굴리는것을그녀의의자를 from place 이장소에서 to place 이장소로맞죠그러니까옮기는것을불가능하게만들었다는거죠왜거리에길에뭐가많아서돌과잔해들이많아서다음보겠습니다 when the vote was announced 그투표가 announced 자 announce 는알려주다알리다밝혀주다안내하다라는뜻을가지고그래서우리 announcer 아나운서분들이나와서뭘합니까뉴스를알려주죠어쩌알려주는사람이라서보면은여기서 announced 했으니까이투표가안내되고알려질때나의뇌는 just would not work out 일을작동을하지않았을것이다 right percentage 올바른 percentage 로 to discover 뭐하기위해서발견하기위해서 whether we had 우리가가지고있든지없는지를 the necessary two-third majority 필수적인 two-third 3분의2라는분수표현을이런식으로해줍니다앞에는기수서술을해서기수랑서술을같이써가지고 two-third 원래는 two-three 아니야 second third 쓰거나근데이렇게 two-thirds 이렇게다르게쓰는경우는분수표현이에요앞에는 one, two, three, four 뒤에는 first, second, third 맞죠이렇게쓰는거이분수표현이죠다시말해서자이거내용이자체가민주주의나투표나어떤뭐선거에대한내용의글인데투표가안내되었을때투표하십시오라는안내가되었을때내뇌는작동을하지않았대요올바른 percentage 로뭐하기위해서발견하기위해서우리가가지고있는지안가지고있는지를필수적인3분의2의 majority 다수를뭐과반수라고하면알아들을까요과반수를갖고있는지없는지그걸내가발견하기에는머리가안굴러갔다이말이죠맞죠다음보겠습니다 accent 우리강세나강조를 accent 라고하죠맞죠그래서 accent 어떤강세는강세우리가딱이렇게말을할때딱세게주는포인트죠강세는자그강세가뭔지꾸며주는형용사절접속사대신나왔습니다그강세가뭐냐면 we identify 우리가확인하는 as British 영국인또는영국어로서 today 오늘날그강세는자동사다음동사나왔으니까대절은이제끝났습니다그강세는 was developed 발전또는개발되었다 around the time 그시간쯤에 around 는어떤시간대그쯤에라는의미를가져요그래서그시간대쯤에 of the American Revolution 미국혁명의사람들에의해서 low birth rank 해서낮은탄생또는출생비율또는순위에이르죠뭐이내용이뭔지를몰라도대절에서우리꾸며준다는내용형용사제접사가어떻게쓰였는지그리고그안에서수동태는 was developed 쓰인거알아놓으시면됩니다다음자이거질문이항상많이오는데쌤나문장을해석했는데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라고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글에서 내가 한 문장만 똑 떼운 거다 보니까 내용이 완전하게 이해 안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몇몇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 이 글의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단 한 문장만에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배운 해석 스킬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예요. 해석이 잘 되는 거와 더불어서 이해도 잘 되고 하면 좋죠. 좋은데 간혹 문장 해석은 멋들어지게 잘 했으나 내용 이해가 좀 애매한데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글의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문장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387번에 In the 19세기에 This distinctive accent, 여기까지죠? 이러한 distinctive 하면 독특한이에요. 독특한 강세는 was standardized. standardized 뜻이 뭐냐면 표준으로 만들다예요. 그걸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강세는 표준이 되었다 as received pronunciation and taught 해서 잠깐만 received pronunciation 대문자로 썼으니까는 고유명사죠 맞죠? 그래서 received pronunciation으로서 되죠. 그리고 taught 자 이렇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원래 원형 teach죠? 그거를 pp형으로 써서 taught인데 앞에 and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앞에 뭐랑 연결되는지 살펴봤더니 standardized라고 수동태 썼잖아. 그럼 질문. 이 독특한 강세가 표준이 되었고 가르쳐졌을까? 이 강세가 가르칠까? 당연히 이 강세가 가르쳐진 거죠. 맞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르쳤다라고 해석하면 틀립니다. 가르쳐졌다. widely, nearly by pronunciation tutors. 그러니까 발음이죠, pronunciation. 발음 강사에 의해서. To people, 사람들에게.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anted to run. 원했던 배우는 것을 말하기를 fashionably. 자, 이거 fashionable하게가 아니에요. 알겠죠? 되게 세련되게. 그렇죠? 세련되게. 자, 이거 지금 영국의 강세 얘기하는 거고, 아까 앞에 문장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좀 복잡했었지언정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수동태 쓰인 것의 병렬 구조. 이거 해석 잘했으면 다른 거 해석이 좀 애매하고 received pronunciation 무슨 소린지 몰라도 괜찮았어요. 병렬 구조만 잘 알 수 있었다면. 넘어갑시다. lightning 해서 번개죠. 근데 그 번개라는 것이 뭔지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대시 나왔어요. 그 번개가 뭐냐면 we often see, 우리가 종종 보는 during a storm, 어떤 태풍 동안에, 맞지? 근데 그 다음 동사 is 나왔으니까 이제 대절 끝난 겁니다. 그 번개는 is caused, 유발되었다, 발생이 되었다 by, 자 수동태 나왔으니까 by a large flow, 큰 흐름에 의해서 전기적인 충전의, 맞죠? between charged cloud, 충전된 어떤 구름과 and the earth, 지구 사이에. 그러니까 구름과 지구 사이에 우르릉 구름 쾅쾅 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As you know, 뭐 너가 모두 알고 있듯이 아는 것처럼 from seeing, 자 보는 것, 자, 수동태죠? 아, 죄송해요. 동명사죠.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사진을 네가 알다시피 TV에 그리고 in the newspaper 신문에 알다시피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는 has been hit. 자 이거 hit 때리다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been 다음에 hit니까는 hit는 PP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타격을 받아 온 거죠. 맞죠? 그래서 아 중앙 아메리카는 타격을 받아 왔다. hard 세게 By a series of hurricane, 여러 개의 연속적인 허리케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맞죠?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Apple Computer's Classic Think Different Campaign. 자, 이거는 내가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주어는 사실 무궁무진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주어는 한 요쯤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 정관념이죠. 주어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입니까? 동사 나올 때까지. 그래서 쭉 보면 애플 컴퓨터의 고전적인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캠페인은 이래죠. 그것은 is widely considered. Consider이라는 동사의 수동태죠. 고려되었다. 널리. The best. 최고라고. 최고의 ad. 이거 줄임말인데 ad가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최고의 광고라고 of all time. 항상의. 맞죠? 왜냐하면 it's so dramatically told에서 그것은 당연히 그 광고는 dramatically 매우 극적으로 told 말하기 때문이다. powerful story 강력한 이야기를 내다주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 아 주어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파트 8번에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좀 정리를 해준 것인데 해봤으면 알겠지만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도 어려워지고 내용도 복잡해지고 거기다가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배웠던 내용에다가 플러스로 수동태를 집어넣으니까는 빡세요. 맞죠?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수동태는 진짜 진짜 많이 써요. 정말 자주 쓰이고 정말 뭐 그냥 매 문장마다 쓰인다고 보면 되고 어느 글이든지 수동태가 없는 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해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수동태 해석이 잘 안 되면 우리는 항상 해석이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계속 흐름이 끊기면서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는 방금 설명해줬지만 수동태는 사실 수동태를 알아보는 것과 해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빨리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쌤이랑 연습을 파트 8에서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만 이제 1학기 개학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교과서 또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 부교재 뭐든 간에 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내용에서 수동태는 항상 나오고 항상 녹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거 수동태라고 집어줘야만 안다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해석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도 많은 문법 포인트를 찝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동태는 해석이 중요한 거지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는 내가 더 이상 아 이거 수동태라고 찝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해석을 해줄 수 있도록 연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트 8까지 오늘 뭐 해석 강의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해석 스킬 강의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해석하는 거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당연히 요거 문제 끝나자마자 틀린 것들 체크하고 정리해서 하는 것들 등등에 각자 밤마다 숙제가 있을 거니까 마무리해서 인증 보내주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